안녕하세요. 뽀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눈부신 햇살, 노란 해바라기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름 꽃 중에 해바라기를 빼놓을 순 없죠. 수많은 작가들 중에 해바라기 하면 떠오르는 작가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만큼 해바라기에 심취되었던 이유이겠죠? 빈센트 반 고흐, 태양의 꽃 해바라기를 사랑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한 해바라기를 그의 독특한 붓터치와 색채의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강렬한 태양빛을 향해 피어나는 젊은 청춘의 빛나는 시기에 해바라기와 황혼빛에 시들어가는 노년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연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 눈부신 햇살에 화사한 빛으로 다가온 해바라기.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태양의 꽃 해바라기를 사랑하다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